큰 일교차와 함께 서고 동조라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. 감 떨어집니다. 네.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사갈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. 네. 이 감나무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건 뭐 100년 넘었어요. 100년 넘은 고목인데요. 그 노목에서 이게 맛있는 그 과일이 나오나요? 노목이 꽃감도 훨씬 더 좋고 색도 잘 나고 당분도 훨씬 많습니다. 포도 이런 거는 당도가 자꾸 씹어놓고 오래되면 당도가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감나무는 안 그래요. 감도 더 굵지요. 이게. 굵어요. 굵어. 노목이. 우리 사회도 어르신들이 대우받고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건 세월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. 아니, 아니. 그래도 노목의 그 훌륭함을 여기 오니까 이제 감 나오니까 노목의 훌륭함 진짜 감 잡네요. 예. 예. 사람도 자연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법이겠죠. 저 꼭대기에도 많은데 저건 어떻게 따요? 올라가야지. 감나무 다람쥐가. 그렇지요. 다람쥐. 어, 다람쥐. 아유, 저, 아, 오, 조심하세요. 아, 조심 조심. 오, 이게 무릎하고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보는 제가 다 아찔하더라고요. 오, 저 화면으로 봐도 아찔합니다. 예. 지금. 저분 저 사람 저 70 넘었다. 네. 70 넘으셨어요? 오. 야, 근데 희만 안 드리고 그냥. 근데 저렇게 민첩하시다고요?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네. 아니, 디딤발 조심하세요. 뭐 감나무사를 한 30년 정도 지으셨다는데요. 이제 그만큼 단련이 되고 내공도 대단해지신 거죠. 잘 익었네요. 예, 홍시대죠, 홍시. 홍시도 나와요? 예, 홍시도 나오죠. 이 홍시는 그냥 이게 예. 이게 감이 떨어진 거네요. 예, 예. 쭉 자가에서 잡으세요. 우와. 이야. 저 먹었는데 감나무에서 바로 딴 홍시의 맛을 보셨나요? 감이나 잡수지만 다 드릴 것도 없네요. 도시에서 저렇게 바꿀 수가 있나요? 자연적으로 익은 홍시. 저 처음 먹어봐요. 예. 야, 이제 달콤한 홍시도 먹었겠다. 저도 감 수확을 거둬봤습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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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, 근데 감이 나시니까 저게 좀 아프더라고요, 정말로. 아, 그래요? 그럼 안주 뭐 쓰셔야죠. 예. 예. 그럼 저 이장 모자 좀 벗겨주세요. 와. 그럼 맞아. 모자 벗은 괴물이 더 좋은데? 예? 한번 들어봐요. 아, 그러면 이제. 자, 그럼 제가 이제 안주 먹었다 하겠습니다. 모자요, 화이팅! 야, 근데요, 장대 무게가 좀 대단해요. 근데 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가지 흔드는 것도요.